네, 약간은 힘이 빠져가고 있는 국내장. 자, 이러한 장 속에서도 분명한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 보면서 종목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버티나 했더니 어제, 예, 또 오늘 또 이게 또 힘이 살짝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이슈 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제 매크로적인 금리 인하 계속해서 보고요. 거기에다 반도체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 잘한 카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된 확산성에 대한 부분 다루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좀 금리 인하입니다. 언제 또 내린다더니 또 언제 올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을 평 내신다면요? 네, 반도체 쪽으로 제가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 여러 반도체 섹터 순환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 반도체를 딱 잡으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투자는 심리학자가 잘해요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투자자가 잘해야 되는데 심리학자가 잘한다. 그만큼 심리가 요즘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올해 지금 초까지 결론적으로 AI 섹터가 뭐 지금 핵심 섹터입니다. 뭐 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뭐 저희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AI 열풍 불때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뭐 의료 AI 쪽도 뭐 상승이 좀 나오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쪽으로, 즉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반도체 섹터는 뭐 여러 가지 하위 테마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HBM 섹터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뭐 CXL 다시 또 이제 그 순환인 HBM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CXL과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불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 반도체 섹터가 다 성장주 섹터입니다. 근데 이 성장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리와 상당히 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장 같은 경우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금리 인하가 성장주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니까 성장주가 좀 가지 않고 나스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CPI 이 물가 때문에 지지난 밤이었나요? 그때 이제 좀 급락이 미국장에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제 미장이 좀 반등을 좀 했었는데요. 네.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장주들이 좀 그때 어떤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 좀잘 나오니까 그냥 차익 어떤 실현으로선 살짝 봤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미장 반등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은 지속적으로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1월 달부터, 즉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상당히 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만 가지 못했습니다. 1월 맞아요. 달에 뭐 지속적으로 저 내려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커플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2일 전에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뭐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죠. 네. 나왔고 예.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어제 저희는 좀 이미 선반영이 좀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CPI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내렸다가 미장은 좀 올라왔는데 우리 장도 그런 것도 아닌가 해서 어제 좀 선반영해서 후반부에 좀 올렸다가 오늘 좀갭 상승했다가 예. 그걸 좀 지켜주지 못하는 좀 흐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금 이 지수의 좀 하락을 반도체가 조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온칩스 같은 그런 NPU 쪽 이런 쪽들부터 해서 HBM도 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이제 반도체 섹터는 또 이제 하위 섹터가 또 이제 뭐 많이 또 상승이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뭐 초순수 물질에 갖고 또 그쪽도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네. 오늘은 액침냉각으로 해서 GST하고 그다음에 KN솔인가요? 그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 오늘 상당히 가는 모습인데 저희 외부 활동할 때저 GST 오늘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셨구나.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좋았는데 네. 이거를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온디바이스 갈 거야. 오늘은 HBM 갈 거야. 오늘은 새로운 테마, 오늘 액침냉각이야 하고 이렇게 따라잡다가는 네. 또 물리십니다. 오늘 또 GST 오늘 가는 거 보시고 또 사셨다간
또 밀리시거든요. 밀려갖고 또 이제 또 물리시거든요. 아, 따라가지 말자는. 네, 맞습니다.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큰일 났다. 이거 조정 들어가네. 그래서 다 막 기술주 매도 쳤더니 또 이제 기술주가 어제 그렇게 내리다가 반등 나오고. 각자가 안 맞죠. 네, 오늘은 예. 또 이제 뭐 HBM 또 갈려나 하니까 또 액침 냉각하고 또 HBM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나오면은 추적은 하시되 내려가 있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섹터는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합니다. 네. 그때 이제 세론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보다 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와서 다시 또 이제 HBM부터 해갖고 온디바이스랑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반도체 섹터는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데요. 네. 액침 냉각 쪽을 조금 저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상승이 좀 나고 좀 내리는 모습인데 데이터 센터 쪽에 있어서는 발열 문제가 좀 학생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GST랑 KN솔이 이전에도 상승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이고 뉴스가 오늘 좀 나왔어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 열을 뭐 내린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또 어제 이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네네. 나와서 네. 오늘 가는 모습이니까. 근데 저는 이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 뭐 요걸 또 이제 폐열을 또 이제 뭐 가정용 어떤 난방인가요? 그런 거에 또 쓰는 뭐 그런 기술도 막 얘기가 나오고 응용도 있어요. 응용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단발성의 어떤 이슈는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ST도 좋은데 요 KN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드라이룸 그다음에 뭐 이런 클린룸 같은 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때 클린룸으로 해서 드라이룸으로 해서 상당히 상승이 나왔다가 낙폭을 좀 축소 상당히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네. 상승률이 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거 내려오면 보셔야 되면 지금 뭐 사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KN솔 정도 한번 추적해 보시고 다른 반도체 하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차라리 그냥 분할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알고 이때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관점에서 내려가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께서는 심리학자가 투자를 잘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다가 아니면 실제로 잘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심리를 분석하는 거죠. 거기 그렇죠.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네. 다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수익을 보는 것은 쉬운데 빨리 수익 보는 게 어려운 거고 빨리 수익을 보려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새로운 테마가 생긴다는 거는 이미 대장급 테마가 분명히 다시 상승할 거지만 천년 만년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쉴 때 다른 테마들로 좀 낙수효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주식시장의 주가랑 수급 동향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에 나왔던 지표를 보고도 다르고 오늘 아침 10시에 나왔던 지표를 보고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번 주부터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CPI 발표 직전에 사실 이번 CPI만 조금 그 기준치에 못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저번 CPI도 사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준치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때 살짝 출렁거렸어요. 그러면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40% 50%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가 소외를 보이다가 이제 샘 올트먼과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투자 뉴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HBM, CXL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CPI가 발표가 되면서 주춤했지만 차트는 양봉이었거든요. 개파해서 전거래 종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투자분들이 아 CPI 발표를 보고서 위축이 됐지만 아직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전 의장이죠. 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보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 좋았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 좋게 말해줬으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좋겠네. 그다음에 이 CPI 발표되면서 반도체가 개파락해서 오를 때 외국인과 기관을 샀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말 생각하면은 오늘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시장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매수를 쓰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했을 때 이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거죠. 개장했을 때 일단 상승 시작했어.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IT 하드웨어나 전기전자를 사네? 그럼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만약에 전기전자나 IT 하드웨어에서 매도세가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매수 매도에 잘못은 없어요. 그냥 내가 운이 나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1년 나왔을 때 이게 정방향 움직이냐 역방향 움직이냐 이런 것들 반드시 투자하신 분들은 네. 봐야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갭상승 이제 갭상승 시작했지만 코스피 약전환되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왼순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를 매도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다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문가님께 말씀하신 액칭 관련 뉴스도 가고 있고 기판 관련 종목들도 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오늘 반도체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액칭이나 기판 쪽이 괜찮고, 아 나는 좀 기다릴 줄 안다, 나는 뭐 HBM이나 CXL로 든든하게 좀 고가를 채워놨다라고 하시면은 네. 해당 섹터들 좀 눌림목 공략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매매 잘하신 분들은 뉴프렉스나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킷처럼 이미 개별 이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대덕전자랑 혜성 DS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은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관련해서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아실 겁니다. 대덕전자랑 혜성 DS가 PCB 기판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사놨다가 일단 저점 단단하고 외국인 기업 수급 들어오니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고 예.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늦어지거나 실적 발표에 출렁거렸을 때는 대응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전략을 갖추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금리 역시 말을 해도 끝이 없이 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인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에 대한 얘기가 아주 딱 나와줬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카카오도 나쁘진 않으나 인터넷 섹터 최선호는 네이버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 카카오 입장에서, 아, 이게 잘했는데. 그래도 네이버구나. 자, 그럼 한줄평,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욕먹어도 일 잘하면 그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도 사실 최대 선호주라고 이제 주가랑 수급 쪽에 하나도 안 보고, 네. 하나도 안 보고 뭘 사실 거냐 물으면 저도 네이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의외네요. 네이버가 굉장히 약세고, 그쵸.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는데, 네이버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카카오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일부 기대감 좀 있었어요. 그래도 작년 하반기 조금씩 잘 해왔으니까. 근데,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IT나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도 괜찮았지만 메타나 넷플릭스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개선시켜줬습니다. 네. 이제 메타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이제 메타도 애플처럼 이 XR 기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가격은 비전 프로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메타 전용으로 한 컨텐츠가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네. 정말 이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판매 대수나 컨텐츠 만족도 이런 설문이 나오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둘 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기를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긍정적인 내용밖에 안 나와요. OTT 사용자 여전히 1등 나오고 있고 매출이 1등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니 넷플릭스 맨날 우리가 콘텐츠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왜 그들만 수익을 보는 것이냐. 근데 엄밀히 절대치는 이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이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면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잘 가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할 부분이지 넷플릭스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런 후풍 덕분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어찌 저는 사실 네이버도 실적 발표 잘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온도 차이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 못하신 분들은 언제나 네이버를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카카오를 매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카카오가 일단 실적을 발표를 잘했지만 저는 그냥 뚱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할 때 네. 채팅방을 일반 채팅방이랑 오픈 채팅방 구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픈 채팅방에 광고가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네.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광고 오픈 채팅방 눌러야 돼도 광고를 누르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네. 이 카카오가 광고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게 카카오 입장한테는 좋지만 민생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광고 매출이 늘고 이 회사가 광고에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만 말할 뿐이지 리포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뭐 카카오도 당연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부정적인 부분은 아, 손 팀장은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근데 저런 생각이 잘 나옵니다. 긍정적 리포트 이후에 단기 차익 나올 때는 이런 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니까 투자의 판단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 뭐 네이버랑 카카오도 괜찮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MBT나 뭐 DNC 미디어, 뭐 미스터블루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MBT나 미스터블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안정적인 실적 나가고 있고 시가총액 3천억 정도인 DNC 미디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종목, 작은 종목 말씀을 좀 해주셨고 또 네이버 카카오 비교했었을 때는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잘 참고해 보시.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최대 선호주는 네이버다. 결국 기승전 네이버가 돼버렸는데 네. 좀 그런 카카오에 대한 설명 좀 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봤었습니다. 작년부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내수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 네이버는 그래도 좀 해외 사업에서 상당히 네, 좀 많이 좀 강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에 물론 카카오도 합니다만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이버는 웹툰이 흑자 전환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즉 네이버 하면 저는 이제 웹툰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웹툰 쪽하고 패션 쪽에서 인수한 그 회사 네. 그 플랫폼 포시마크라고 하죠. 네. 여기에 어떤 이익이 좀 이익 상승에 좀를 좀 주도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네이버 하면은 해외 사업 그리고 이제 웹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박스권에 좀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어떤 하단에 왔을 때 사서 좀 상단으로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좀 주춤한 모습인데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좀 큽니다. 이런 수급주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하지만 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 AI 뭐 대표주가 될 거는 결국 우리 한국의 구글은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이버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네. 해외 부분 생각하신다면 네이버 앞으로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예상보다 뭐 상당히 잘 나온 부분이 큽니다. 근데 지금 그 실적을 뜯어보니까 엔터 같은 부분, 이제 SM을 좀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게임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못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을 좀 많이 깎아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실적을 깎아먹었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매출이나 네. 이런 커머스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죠? 카톡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하던 거는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먹거리로서 했던 뭐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폼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력하는 부분 조금 이렇게 좀 사업 다각화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노발식으로 네. 확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저는 만약에 인터넷 섹터를 보신다면 네. 네이버 쪽이 좀 더 좋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카카오 AI 같은 경우에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 공개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네이버에 조금 저는 더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를 보신다면 카카오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좀 좋은 부분이 페이 쪽이거든요. 모빌리티 네. 쪽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카카오 페이 정도 예, 그 정도 즉 금융권, 금융 섹터를 조금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지금 포털로 봤었을 땐 네이버가 좀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 내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까지 골라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AI 일상화는 의료부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하시면요. 네,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섹터가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자, 이거 팀장님은요? 네, 건강에 관심 없는 분 안 계시죠? 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점점 건강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한가였나요? 뭐 네. 상당히 강세였는데 네. 이제 의료 AI 1호 피부암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임상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뭐 강하게 뭐 상승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상한가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후발로 이제 인성 정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제 그저께 얘기했던 건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았네요. 예, 저 라이브 보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챗GPT 그런 스토어 관련주도 좀 관련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있어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이 저희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저희 초반에는 반도체보다는 AI, 특히 의료 AI로 네. 뭐 루닛하고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시세 장난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뭐 상승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때 시장 주도주로 막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막 1조 원을 넘어서고 이랬는데 상당히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AI 쪽이 지금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이제 쓰이려고 하는데 좀 제가 그 이 저희 현장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보험 적용도 그렇고 이게 일상화되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 병원에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인프라가 덜 갖춰졌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특히나 그러니까 루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번에 뭐 의료에 저희 다룰 때 얘기했지만 네. 해외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기억나시죠?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상당히 뭐 중요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가시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후속 보도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의료 AI 쪽이 하드웨어 반도체 쪽 가면서 좀 많이 좀 눌리는 모습이에요. 예, 챗GPT 스토어도 지금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쪽 네. 섹터가 그쪽하고도 좀 관련이 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숫자로 이제 증명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의 어떤 상당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당히 부풀려졌으나 네. 숫자로 증명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내려가고 있는데 루닉 같은 경우에 유럽 이제 학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 좀 갔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어떤 전환 같은 것도 이동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탑픽 종목 다른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아, 그 인성 정보가 추세적으로 조금 좋아서 지금도, 인성 정보를 네.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네,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한 8%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AI 관련해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의료 관련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저희가 뽑은 뉴스 두 가지가 다양한 섹터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연구 거점을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내놓는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근데 그 아랫단에 보면은 AI 기반 경제 산업을 대도약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스 본문을 보면은 네. AI 글로벌 R&D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국민 생활 속에 AI 확산을 위한 일상 프로젝트에 7,737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뉴스가 이제 5대이기 때문에 의료 AI도 될 수 있고 원격 의료도 될 수 있고 AI 소프트웨어 될 수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뭐 시스템 네. 반도체도 될 수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네. 이 뉴스 이전에 나온 뉴스 때문에 이미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신규 섹터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고 하드웨어가 먼저 가는데 이 하드웨어 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빵빵하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 기업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다뤘고 이번 첫 번째 뉴스 다뤘지만 AI 소프트웨어랑 의료 AI 중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의료 AI가 좀 기술 위치나 수급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뉴스 내부에서도 의료나 교육 쪽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좀 이제 정부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원격 의료, 재택근무, 뭐 의료 AI 뭔가 다른 섹터 같지만 연관 종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성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도 오늘 호재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좀 권해드릴 수 없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인성 정보도 매매 잘하신 분께는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 컴퓨터도 권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가 저점에 있을 때는 시총이 800억이라서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상승하면 1,200억까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올라서 또 추천을 못 드리는. 그래서 네. 매매를 이제 뭐 내가 원격 의료 쪽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유비케어나 이런 종목들 좀 생각이 나고 있고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뭐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2등을 들 수 있는데 네. 실적이랑 주가 수급은 비슷합니다. 매출액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뷰노랑 JLK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도 있고요. 임원이 지분을 매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제외한다면 저는 딥노이드랑 뷰노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과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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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